래퍼링 김유 래퍼리가 페이스오프를 시작하고요. 시작됐습니다. 일단 니코 아이스박스의 성공이고요. 어제 안양하나가 먼저 빠르게 득점한 만큼 니코 아이스박스 오늘 초반에 긴장감을 주시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일본 팀들 대다수가 안양할라에서 지산 씨는 활약을 많이 한 조민호. 지금 기술적인 또 역습으로 히로키 선수에게 실점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는데 또 한국에서 활약했던 송도환 선수와 히로키 골을 내줬지만 그래도 멋진 세이브 보여줄 거라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이 되면서 우리 편 수비수인가요? 누구? 빈지 상태가 안 좋나요? 지금 스키 선수로 보이나요? 네, 코직 선수로 보이는데 스키 선수가 또 날카로운 패스로 코직 선수에게 연결했습니다. 박성재 골이 괜찮아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코직 선수가 스키 선수에게 연결했던 것 같은데 현재 이동구 선수와 오노타카키 선수가 페널티로 4대4 상황으로 이제 2피라드 시작이 됐고요. 안양하나는 김상우, 라돈스키, 김우재 그리고 잭민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골리는 박성재 골리에서 엄연스 골리로 바뀌었고요. 박성재 골리가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이 되고 다음 경기 출장하면 또 좋은 기량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피드 이 피어드에는 니코 아이스박스 팀 선수들도 수비하는 와중에 정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공격적으로 몰아붙일 여지가 있어요. 안양할라 일단 공세 펼치긴 유리하거든요. 라더스키 틈새를 노리죠. 라더스키 찬스에요. 골! 라던스키 선수의 환상적인 돌파. 라던스키 선수가 이동호 선수를 보고 패스를 기가 막히게 연결해줬습니다. 이동호 선수 놓치지 않았죠? 나 슬래슛! 다시 버텨냈고요. 몰아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몰아붙이면 급한 건 아이스박스 팀이다. 차분하게 되죠? 안양할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지금 지친 건 아이스박스 팀이에요. 슈팅 골! 골! 대결선으로 세집니다. 김우재 강력한 슬래슈 배가 거듭할수록 정확한 슈팅과 날카로웠어요. 또 그 패스를 연결한 이승엽 선수도 좋았고요. 지금 또 스크린까지 해준 이용준 선수까지 3박자가 빈틈없이 들어가는 골이 기록됐습니다. 잭맨 지금 역습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중앙 지역에서 조금 미스가 생기면서 히로키 선수가 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김상우, 라던스키, 이용준, 잭맨, 이동호 선수가 선발 라인업을 이루겠습니다. 네, 빠르게 역습해야죠. 툭 내려주고요. 반대 열어줍니다. 김원준 돌파 시도하고요. 리반드 해야죠. 시원하네요! 김원준 선수에게 시원한 슈팅 한번 부탁했는데 이렇게 골까지 연결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원준 선수 시원하네요. 네, 오른쪽에서 감아 들어가면서 상대편 수비수를 사이에 두고 가려가면서 후거지 골리에 블럭커 아래쪽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분위기는 후끈 날아오릅니다. 이제 안양할라 네 번째 골 동쪽 골만 앞두고 있고요. 이제 한 골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 이승엽 빨리 하고 슬래슈! 티핑해줘! 리바운드 해줘! 끝까지! 지금 열심히 골 누르기 있습니다. 안양할라
이승엽, 김우재 있고요. 이승엽 있고요. 아, 디비전이요. 아, 좋습니다. 내가 바로 안양할라의 에이스다. 80번 조민호입니다.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조민호를 빼놓을 수 없죠. 아, 이승엽 선수의 슈팅을 조민호가 가볍게 방향만 바꾸면서 후쿠집 골리에 가네이트 사이로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아, 정말 좋네요. 역시 골문은 뜨득이. 아, 지금 정말 오늘 며칠 경기 펼치고 있는 두 팀인데 우리 안양할라 반드시 승리 따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조심해야죠. 아, 조심해야 돼요. 아, 아, 스위키 선수가 이빨을 감추다가 이렇게 또 이걸 가는데. 안양 슬래시! 여기 역시 조심해. 역습! 역습! 아, 잘 막았습니다. 됐다. 아, 지금 위기인데요. 맞겠죠? 면수 골리! 7시까지 안양 동아운동장 비상장 찾아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도 아프리카TV를 통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설다 안양할라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길 바라면서 이상 최설 김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